1월 28일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온라인 게임 다크에덴의 신규 서버가 오픈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온 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늘 현재 누적 회원수만 235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네. 엄청난 숫자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쾌적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벌써 다섯 번째 서버를 오픈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오픈 이벤트도 성대하던데요. 네, 오늘 2월 26일까지 4주간 점핑 캐릭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이 캐릭터 생성과 동시에 161레벨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리미티드 혼돈의 경험의 돌 이벤트도 12시까지 연장을 합니다. 정기 점검이 1시간 연장이 됐기 때문인데 시간 내에 접속한 이용자의 장바구니로 리미티드 혼돈의 경험의 돌 1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 이용자들은 신났다고 네,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벤트 시간 외에 접속을 하면 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지급 완료 후에는 이동이 안 되니까 또 우려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할인 판매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 할인에 대한 이용자 들의 요구가 또 폭증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다음 달 12일까지 정기 점검 이전까지입니다. 이 브라차원 전 월드를 대상으로 원 플러스 원 멀티팩 패키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사가지고 한번 네, 배틀 한번 떠볼까요? 해볼까요? 네, 자신 네.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각종 이벤트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